앞서 황서진이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 먼저 블럿 외곽에서 스크린 걸어주고 골 밑에서 바스켓 카운트. 예, 김건아 선수가 강민재 2대2 하면서 자기의 1대1 14번 선수 예, 양성호와 김도의 2대2 피켓놀이 아까 좀 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네. 모비스 강팀이다 보니까 좀 긴장한 듯해요. 그렇습니다. 14번 최재형의 미드레인지 성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종료된 다음에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 쏘면은 한 5개 넣기 쉽지 않을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 득점 김민우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자유투를 많이 쏴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강민재가 끌어냈습니다. 3자 패스 연결 김건아 올려놓습니다. 김건아의 추가 득점. 오비 김준석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직접 올려놓습니다. 길었고 강민재 리바운드. 미드레인지 두 점 깔끔합니다. 최재형의 득점. 그렇게 스핀을 놓으면서 올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아, 좀 전에 앞전 경기에서 선수 지금은 10번 방승민 선수의 슛이 다시 한번 DB의 볼 방승민 앞쪽으로 파고듭니다. 득점 방승민.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공이 꼈었는데 네. 배민수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쪽 연결 김희진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배민수에게 다시 한번 외곽 이번에는 황서진이 쇼커너에서 깔끔합니다. 예, 확실하게 슈팅과 황서진이 확실한 외곽과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배민수의 골밑을 이번에는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14번의 김도현이었죠? 김도현 앞쪽에는 최재용 김도현이 직접 올라갑니다. 김도현! 김도현! 득점! 예, 자기의 쇼코너에서 외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미들레인지 깔끔합니다. 김도현! 1대1 시도합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김도현! 아, 지금 죄송합니다. 홍민우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정확히 수행을 했습니다. 김민재 블락샷! 김도현의 블락샷. 지금 같은 경우도 김민수가 깨지면서 실패를 했네요. 양서원 직접 안쪽에서 블락샷. 네, 지금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의 경기 모비스가 42대 22